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철도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50%에 가까운 요금 폭탄, 요금 인상하려고 하다가 지금 저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도 한다면 한다. 60개월 지났습니다. 60개월에서 10분의 1 지났는데요. 60개월 다 채워도 5년이면 끝납니다. 5년이면 끝날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재산이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이어야 할 철도를 팔아먹는 게 맞습니까? 철도 미영아 중단하라! 이제 그 지긋지긋한 철도 미영아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누차 경고하고 실제로 준비하듯이 이제는 저들이 연말에 아니 추석이 지난 직후부터 철도 공사를 이사회를 쥐어짜서 이사회를 통해서 출자분을 결정해서 수업할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여기 계신 동지들 모든 열차를 거쳐 촛불 주제 전진하신다고 믿어요.